미디어 스플리터 프로그램으로 영상 속에 일부분만 잘라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비디오 스플리터라는 프로그램인데,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무료 프로그램 거의 유료 프로그램을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열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수련회에 가서 멋진 영상들을 많이 찍어다 주셨는데 영상 중에 이제 여러 반 것이 한꺼번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뒷부분에 강정민 학습메이커라는 음악에 맞춰서 환상적인 댄스를 추는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서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단추를 끌고 갑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이기 때문에 버퍼링이 다소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이 부분에 있네요. 그럼 여기 이 처음에 끌고 와서 스타트 타임, 시작 시간이죠. 우선 이제 시작 시간을 정해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버퍼링이 심하죠. 노트북에 이제 용량이 다 차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벅거린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버퍼링 이랬죠. 영어하고 이제 표현이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버퍼링. 자, 여기서 나왔네요. 빈댄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오죠. 최세빈에 대한 환호인가요? 이 부분을 스타트. 최세빈을 연호하네요. 여기 지금 18분 44초. 그러니까 어떻게 여학생들이 최세빈을 더 좋아하나 봅니다. 남장을 하고 나와서 그런 말이죠. 18분 44초를 스타팅 타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사람이 멋진 환상의 커플 댄스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22분 59초. 22분 50초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플릿 나우. 지금 스플릿은 나눠라, 잘라라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스플릿 나우. 뭐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저 컴퓨터에 폴더가 워낙 많으니까 다시 학교에 가서 또 그것만 보려면 여기다 저장을 하죠. 찾기. 최세빈, 강정미, 최세빈 트러블메이커 댄스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잘린 부분만 저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자르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비디오 스플리터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이런 작업들을 아주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